뮤지컬 하고 있거든요. 그 성수동 갤러리아 폴에서 거기 G층 지하 2층인데 이제 거기서 네. 볼륨업이라는 뮤지컬 하고 있어요. 거기 이제 그 극을 그 홍경민 선배님이 쓰셨고요. 그리고 이제 이세준 선배님, 김종서 선배님, 세븐 그리고 또 누가 오지? 박시완 네. 그리고 정모 기타리스트 정모님 그리고 네. 나와요. 근데 저는 이제 클래식 피아노로 전공을 했으니까. 피아노 칠 수 있는 구다리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제 저와 함께 하게 되는데 노래도 많이 하고 또 제가 쓴 노래도 거기서 불러요. 두 곡 네. 썼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뮤지컬에 관심 있으시면 갤러리아 폴에 꼭 와주셔서 볼륨업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제가 네, 두 분을 뽑아서 우리 뮤지컬 선물 티켓을 오? 하나 준비했습니다. 진짜? 네, 어떤 분에게 줄 건가요? 일단 당연히 끝까지 남아 있으신 분에게 주실 거고 네. 그리고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분 네, 저한테 사연을 어떻게 아냐고. 사연은 네. 제가 귓속말로 뭐 손 들었어요. 사연 어떤 거예요? 생일? 네, 생일 좀 약한데 저번 주에 날 생일이었어요. 네. 저번 주 내 생일이었어요. 네, 생일 약간 뭐 이렇게 뭐 암 극복 스토리 있나요? 네, 하지 마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예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특별히 네. 두 분한테 제 선물을 드릴게요. 저는 이렇게 한결같이 네. 저...